기억하십니다. 오늘은 무한리필 참치집 왔어요. 이게 뭔지 몰라서 여쭤보려고 해요. 이게 이제 혼막으로 찬다랑어라는 네 항상 생선인데 요 혼막으로인데 이제 주도로 네 등쪽 부분이에요. 얘랑 같은 부위인데 얘는 이제 찬다랑어, 얘는 둔다랑어예요. 네네네. 그 차이를 한번 느껴보세요. 간장에만 딱 찍어서 얘가 네. 이제 갈비살. 갈비살. 네. 뼈에서 발라낸 살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찬다랑어 혼막으로예요. 네. 이런 거는 같이 싸서 한번 드셔보세요. 요거는요? 요거는 이제 눈다랑어 뱃살. 뱃살이에요? 네. 네. 이거는 황새치. 황새치. 이거는 네. 이제 가마살. 가마살. 네, 눈다랑어는 이게 세 가지가 눈다랑어고요. 네네네. 황새치, 얘는 찬다랑어예요. 아, 감사합니다. 드셔보세요. 네. 오늘은 참치회집을 왔는데, 당산역이 있는데요. PPL 아니고요. 내 돈 주고 왔어요. 이거 32,000원인데 뱃살도 나오네요. 이거 일단 기본참부터 먹어볼게요. 뭔지 모르는데 개맛있어. 맛있네요. 여기는 이게 뭐지? 올리브였나? 아무튼 기억이 안 나요. 진짜 하나씩 다 먹어봤어요. 이거는 약간 연어 같은데 맛있더라고요. 영상 하도 못 올려가지고 먹는 거를 찍어야 되나? 장국도 거의 다 먹었죠. 카메라 새로 샀거든요. 갤럭시 9. 근데 LG 거라서 그 센터 가야 돼서 죄송해요.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치즈에다가 새나물 있고 올리브까지 이렇게 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여기 소스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요건데 요게 토치인가 하는 건데 이렇게 뿌려 먹으래요. 양념이라는데. 자, 혼밥입니다. 레알. 아, 원래 9배 깔렸는데 다들 꽉 찼다. 뭐야, 이미 다 먹고 있다 해가지고 가기 좀 애매해서 그냥 집 근처에 있는 왔습니다. 와사비도 안 풀었네요. 와사비 안 좋아하시는 분은 안 풀어도 되고요. 와사비도 희한하게 생겼네. 자, 여기 뱃살부터 먹어볼게요. 뭔지는 아까 들으셨죠? 간장에다가 이렇게 해서 약간 마늘도 있나 보네. 먹어보겠습니다. 오, 개맛있어. 살을 먹는 게 거의 입에서 약간 육회? 육회가 녹는 느낌? 씹히는 게 좀 있는데 이건 아마 그거 같아요. 힘주 같은 거. 작은 거 먹어볼게요. 이거는 참기름. 냉동이라 좀 퍽퍽하긴 한데 맛있게 하네요. 다음은 요거. 똑같이 참기름. 개맛있어. 얼마 전에 집 앞에서 광어 먹었는데 맛 드럽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 맛있네요. 입가심으로. 이거 흑임자 뭐 죽 같은 건데 기본 반찬인데 먹겠습니다. 아, 발에 묻었어. 아. 여러분 족발을 보여버렸네요. 죄송해요. 집 앞이라 슬리퍼 신고 왔어요. 자, 그리고 이거 뱃살이라고 했나요? 개맛이 생겼다. 이건 간장. 뭔가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냉동이긴 한데 식감이 살아있네. 맛있네요. 특히 이게 맛있는 것 같아. 다음 거. 핸드폰을 보려니까 좀 힘드네. 이번에는 참기름 찍었어요. 이게 제일 맛있다. 뭐지 이게? 녹아요, 녹아. 참고로 저는 참치를 먹을 줄 잘 모릅니다. 실장님이 팀장님이었나? 아무튼 두 분 다 회를 좋아하셔서 나중에 꼭 사드리고 싶고 회식 가능하면은 회사가 근처라 바로 한정거장이라 모시고 오고 싶네요. 모시고 오고 싶네요. 자, 요거 또 뭔지 몰라요.
요거랑 요거는 씹히는 맛이 있고, 요거는 사르르 녹고, 이거는 좀 냉동인데 녹고, 이것도 맛있어요. 이번에는 요거를 좀 해서 먹어볼게요. 이게 맛있대. 일부 뱉은 게 있어가지고 그냥 치워놓고, 자 요거랑 이제 토치. 화질이 똥이죠? 괜찮아요. 곧 핸드폰 바꾸니까요. 그놈의 LG 폰만 아니면 씨. 먹어볼게요. 개쩐다. 여기서 아니요, 이따가 술은 이따가 먹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항상 먹을 때 이 김에다가 먹었거든요. 김 두 장 정도에다가 참치 이거 맛있는 거 두 개를 동시에 올려서. 난 이거 아래 있는 것도 원래 간장에다가 해서 와사비 먹으면 맛있던데. 이렇게 맛있어. 이렇게 했고요. 오늘 이따가 오후 한 4시에 5시 사이에 생방송 할 거예요. PC방에는 저번 주에 아버지 환갑에다가 그 회사 주말 근무 있어가지고 오프라인 행사 그것 때문에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생방 한 30분 아니 10분 했나요? 제 웹툰 보는 거 뭐 그런 거. 요즘에 서울역 두루이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전 계속 먹을게요. 멀리 빌집이라. 에헤. 뿅.